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이제 드디어 썰을 잠깐 풀겠습니다. 돈을 잠깐 멈춘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. 어떤 교수님이냐면은 제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저한테 시험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 후배들을 과외시키게 했던 그 교수님이에요. 이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온갖 클럽과 이런 데 인맥이 다 있고 놀 만큼 놀고 막 무지막지하게 막 돈도 잘 벌어가지고 막 돈 쓰고 다니고 막 그런 놀라운 교수님인데 아무튼 27일에 술을 먹자고 불렀어요. 교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일단 가자 해서 가서 대전을 갔습니다. 이제 그런 술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너희들은 클럽이나 이런 데 안 가냐? 거기서 놀라고 지금 너희 둔동으로 부른 거야. 야 클럽을 가서 놀면 너무 재밌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셋이 교수님 저희 셋 다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. 야 너네 그럼 뭐 하게 술 먹고 놀라고 너희 부른 건데? 아 저희 술 먹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. 아 얘들아 너희 젊은데 왜 안 놀아? 그럼 너희 뭐 하고 노니? 술은 평소에 먹어? 아니요 저희 술 안 먹는데요. 심지어 저는 그날도 술을 안 먹었어요. 왜냐하면은 저는 끝나고 얘를 데리고 천안 집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날도 술을 안 먹었습니다. 심지어 교수님 거기서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얘들아 젊을 때 놀아야 돼. 가서 방 타게도 놀아보고 여자들이랑도 놀아보고 그렇게 살고 그런 유흥만 즐길 줄 알고 저희가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. 거기 뭐 놀겠어요. 그런 생각 있었어? 예. 근데 클럽을 안 가봤습니다. 얘들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.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클럽을 가. 즐기지 못한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. 나랑 포도고는 이러는데 휴지 형이 없어. 가자 얘들아. 휴지 형도 그때 술을 먹어가지고 좀 취했나봐. 가자. 근데 나 가야겠어. 형 포차플레인이라는 곳이 있어. 휴지 형이 그런 곳이 있다고 가자고 하는데 교수님 빡이신 거야. 클럽을 가서 놀라니까 왜 그 헌하지도 못한 헌팅 포자를 얘기를 하고 있냐고 막.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. 저희 클럽을 가겠습니다. 교수님이 그래 얘들아 잘 놀고 다녔어. 이 셋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래? 이비자 갈까? 이비자 갈까? 휴지 여기 포차플레인 가자. 들어가가지고 셋이서 눈치를 막 봤어. 어떻게 형이 오자고 했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. 좋아. 그 있잖아 악어 이빨 누르면은 그 랜덤하게 닥치는 거 그게 온라인 버전으로 그 모니터 버전으로 있더라고. 81번 테이블에 여자 테이블이 그 게임을 딱 신청해 놓은 거야. 거기다가 메로나를 걸어 놓은 거야. 간다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간다 띡! 게임 시작됐어. 둔둔둔둔 띡띡띡띡 아니 우리가 졌어. 물렸어. 아 젠장. 뭐야 이거 어떡해? 그럼 메로나 우리가 이제 사서 그 저기 서빙해주면 되나? 아유 부끄러운데? 막 우리끼리 막 어쩌면 갑자기 저쪽에서 웨이터가 저쪽에서 지신 저기 메로나 가져왔습니다. 아 우리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었어? 아 웨이터 갖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메로나 어떻게 어디로 계산돼? 우리 계산 금액에 마이너스 메로나 값 돼있어. 이런 씨발 휴지 형이 약간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거든. 나는 이대로 못 산다 하고 게임을 졸라 열심히 했어. 뭐 씨발 여자가 남자고 그거 없어 씨발. 형은 이미 눈에 여자 없었어. 게임을 존나 막 누르고 완화는 뭐였냐 그게 나는 빨간 버튼 쪽에 앉았고 휴지 형은 파란 버튼에 있었거든. 둘이 아 씨발 전체 게임이었어요. 전체 게임 많이 누를수록 뭐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. 야 그 많은 케이블에서 우리가 2등을 한 거야. 아, 씨발, 우리가 2등을 했다니까? 그래서, 와! 야, 2등 뭐죠? 2등은 씨발 아무것도 안 줘요! 1등은 안 주는데! 몇 번 테이블이 2등 하셨습니다. 요거 한 줄 딱 써지고! 아무것도 안 줘! 그렇게 열심히 했던 와나나와 친구들은 결국 1등을 해서 시리얼을 획득하였습니다. 아! 맞다! 그 여자 테이블에서 만든 게임 중에 벌주 받으러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진홍이가 벌주 받으러 간 적은 있었어요. 저 벌주 받으러 왔는데 여자분들이 네 소맥 존나 빠르게 하고 여기요
아, 네. 아, 제 말씀, 네. 네. 어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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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먹고 왔어. 뭐, 막 이상한 타주. 아니, 걔 평범한 썸에. 오, 그래? 무슨 얘기했어? 아니, 딱히 뭐. 형, 진홍아. 가자. 아, 포도고는 일단 우리 집 천안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일단 천안으로 가고, 휴지고는 어떻게 할래? 대전 사는데 여기 뭐 데려다 줄게. 네. 형아, 괜찮으면은 너희 집에 가서 자도 될까? 포도곤이랑 셋이? 지금 이렇게 집에 가면은 진짜 죽을 것 같아. 너희 집에서 좀 자도 해. 괜찮을까? 셋이 와나 나 안고 옆에 포도고 안고 뒤에 휴지 형 안고 다 각자 창가 보면 난 앞으로 보자. 불 가로등 불빛들 막 싹싹싹 지나가고 막. 핸즈프리로 전화 왔습니다. 띡. 교수님. 얘들아 잘 놀고 있냐? 야 잘 놀고 있지? 어땠어? 클럽 재밌든? 교수님, 저희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얘 몇 시인데? 얘 너네 클럽 간 지 지금 뭐 두 시간도 안 됐어. 아, 저희 포차 플레이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좀 잘 놀았어? 아, 아니요. 저희 부대찌개에 맥주 하나 시켰는데 나갈 때 보니까 남 안주만 한 네다섯 개 계산했어요. 아, 상으로 시리얼 하나 탔습니다. 야, 너네 무슨 뭐 하는 거야? 야, 너네! 죄송합니다. 여기서 슬픈 사실이 하나 뭐냐면은 저랑 포도곤은 어쨌든 연애 경험이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뒤에 타고 있던 휴지 형이 창밖을 보면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. 혜연아, 진홍아,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냐? 난 노력한 거 같은데 난 좀 무서워. 나 진짜 결혼 못할 거 같아. 결혼 어떻게 하는 거야? 연애. 운동이나 해야겠다. 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겠어. 살다 보면 되겠지? 쇼파에 앉아서 일단 옷 벗고 편한 옷을 갈 거야. 티비가 크니까 좋다. 아람브라 그거 봐야 되는데 드럼 봐도 돼? 어 봐요. 어?
나 침대 힘 사이즈거든. 그래서 형 보고 들어가서 자라 그랬는데 어? 아무도 없네? 어, 형 뭐하는 거야? 어, 몇 시야? 8시인데? 마루로 나갔어. 형! 아랍브라가 틀어져 있고 형 이불 덮고 쇼파에서 동우 형! 침대에서 자! 내가 침대에서 자라고 그랬잖아! 왜 TV를 안 껐어? TV를 끄고 자야지! 불이 덮이고 뭐하는 짓이야! 어, 일어나봐! 침대가 자. 눈곱이 많이 꼈지? 아 이상하네? 아 눈곱이 아 들어가서 잘게.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. 아싸는 결코 본인이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들도 놀고 싶어요. 잘 꾸미고 방송하고 웹툰 한다고 영상 만든다고 앨범 갖고 한다고 그런다고 잘 노는 게 아닙니다. 그들을 놀리지 마세요. 그들도 휴먼입니다. 그들도 사람이에요. 기억하세요.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싸들이 있어서 인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휴지 형. 형은 못나지 않았어. 형. 여친은 만들자. 잘 모르겠지만 내가 도와줄게. 투슬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. 다 도와줄 거지? 그래! 우리 모두 휴지 형님을 위해서 좀 노력해보자. 뭐가 됐든 휴지 형을 변신시키는 거야. 도움이 꼭 연애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뭐가 됐든. 아무튼 썰은 여기까지입니다.